채원아, 네, 안녕하세요. 저는 고려대학교 보건정책관리학부 이상학번 이채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지금 고려대학교 사회학과 2학년에 다니고 있는 김채원입니다. 제 이름이 채색채라는 한자랑 동산원이라는 한자를 씁니다. 그래서 세상이라는 동산을 예쁘게 색칠하라라는 뜻을 담고 있어요. 약간 살아가면서 부모님이 저한테 어떤 색으로 어떻게 색칠할 건지를 고민해보라는 과제를 줬다고. 채색채의 계집원이라고 하시더라고요. 빛깔이 곱다는 게 다양한 의미로 해석이 될수 있고, 풍선 같은 그런 부분에서도 이제 적용을 시켜서 좀 다양한 방면으로 지어주신 이름인 것 같아요. 뭔가 그렇게 됐다고 말하기는 좀 애매한 것 같고, 그렇게 돼가려고 노력을 하는 중인 것 같아요. 저는 이름대로 산것 같아요. 뭔가 이름은 계속해서 누군가가 부른 거고, 제가 그 이름으로 불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무의식적으로 계속해서 이름의 뜻을 한 번씩은 짚어보지 않을까. 체험을 해볼 건데, 제가 아나운서였어요. 그래서 사실 가기 전에 좀 물을 사거든요. 네. 같이 물을 사러 가보실래요? 좋아요. 다른 아나운서들도 다 사는 유튜브인가요? 저만의 유튜브. 좋네요. 약 900원밖에 안 하거든요. 완전 스튜디오 같네요. 관계자 매출이 됐는데, 관계자가 한번 돼보세요. 영광이네요. 지금부터 스크립트 숙지라는 거할 거예요. 같이 방송을 하는 윤서 아나운서를 모셔서 같이 해볼 겁니다. 이 방송이 지구별 탐사대라 해서 약간 레퍼런스가 뭐죠? 최기님? 저는 약간 꾸러기 탐구생활과 본의 아니를 생각을 하고 만들게 되었습니다. 해볼까요? 근데 이 초반에 슬픈 연기도 해줘야 돼요. 짧은 연기. 여러분은 현재 지구별 탐사대 2화 2부를 듣고 계십니다. 그럼 제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울었는데? 양파 썰다가. 왜 울었냐고. 양파 때문이라고 대답했어. 양파만 썰면 눈물이 줄줄 나는 이유 궁금하셨다고요? 제가 오늘 그 이유와 해결 방법에 대해 실험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양파를 썰거나 다질 때에는 술폭시드라는 화합물이 형성되는데요. 여기서 잘 하셨는데 네. 조금만 더 자연스럽고 좀더 너무 약간 뚝뚝뚝 끊기는 느낌 말고 좀더 이어지게 연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먼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양파를 한번 잘라보겠습니다. 저 왠지 눈물 흘리지 않고 양파를 자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 왜 이렇게 맵죠? 아무래도 술폭시드 화합물에 제 눈이 닿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PD님 피드백 받고 뒤에 하신 부분이 좀더 자연스러워서 좋았는데. 네, 지구별 프로젝트 2라운드 결과를 발표하기 전에 복습 퀴즈를 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 바나나의 갈변 속도를 늦추는 행동이 아닌 것은? 차원. 진짜 빠르네요. 4번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린다. 네, 정답입니다. 전자레인지에 30초 돌리는 거는 양파였죠. 양파 썰때 눈물을 안 흘리게 하는 방법이었고. 역시 채원이 퀴즈를 잘해요. 그쵸 그쵸. 채원이 브레인인. 저번엔 제가 이기긴 했어요. 이렇게 지구별 프로젝트 2라운드도 끝이 나게 되었습니다. 다음 라운드는 언제라고요? 10월 2일이요. 네, 맞습니다. 방금 10월 2일이요 했을 때 조금 더 실제 녹음할 때는 윤서는 약간 ASMR처럼 했거든요. 좀 더 개성이 있게 해도 재밌을 것 같아요. 다음 라운드는 언제라고요? 이거 못다. 잠시만요. 하고 싶은 대로 약간 하셔도 괜찮아요. 본인은 내려놔요. 조금 더 밝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 라운드는 언제라고요? 10월 2일이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큐시트를 한번 읽어볼 건데요. 제가 일단 저녁 송출을 해서 저녁 방송 큐시트를 읽으시면 되고요. 네. 저희 큐시트는 한 번이라도 오도고 나면 바로 경의서를 쓰고 벌점을 받아요. 그래서 만약에 안 틀리신다, 음료수 아무거나 다 사드릴게요. 몇 개든 뽑아드립니다. 욕심이 나네요.
지금 바로 갑니다. 자, 이제 로봇송이 끝나고 오레오가 원래 불이 켜지면 시작이거든요. 네. 제가 로봇송 뒷부분을 불려드릴 테니까 K.U.B. 하고 이렇게 탁 소리 나면 들어가면 돼요. 네. K.U.B.S. 탁! 고대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족의 소리 고려대학교 교육방송국입니다. 저희 방송국에서는 아침 8시 30분부터 9시까지, 낮 12시부터 1시까지, 오후 6시부터 6시 30분까지 하루 3차례에 걸쳐 보도와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해 방송하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9월 11일 수요일 저녁 방송을 시작합니다. 성공입니다. 와, 아. 오늘 저대신 성출을 하셔도 되겠는데요? 놀려서 맞겠네요. 해고 위험. 아, 이제 아나운싱 과제라는 걸 해볼 건데요. 이게 매주 월요일 국어내 시간에 아나운싱 과제가 하나씩 배포가 돼요. 매주 금요일까지 녹음본을 각자 하나씩 녹음을 해서 톡방에 이렇게 올려요. 그러면 이제 제가 적은 게 이거거든요. 최근 경남 화동에서 40대 상의 여성이 경찰서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녹음을 하시면 되고 한번 해볼게요. 네. 오늘의 과제는 이거더라고요. 진짜 뉴스같이 말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숙지를 하면서 네. 저 대신 과제를 해주시면 돼요. 장르를 찾고 그다음에 어려운 발음 같은 거는 저는 형광펜으로 표시를 해놔요. 이렇게 해보시면 돼요. 특히 처음에 읽을 때 끊어읽기 표시하는 게 제일 중요한 거 확인하거든요. 아. 그래서 어디서 끊어읽을지 정도를 표시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완전 끊어읽을 거면 짝대기, 그 다음에 반호흡이라고 해서 네. 잠깐 텀을 주는데 숨을 마시진 않는 끊어읽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이렇게 체크 표시로 해놓는 게 좋아요. 아. 예를 들어서 제가 반호흡을 해볼게요. 네.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이렇게 하고 끊어읽을 거면 네.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느낌이라 아. 나눠서 표시해주면 좋습니다. 좀 더 부드럽게 네, 저거 해줄 건데 이런 식으로 했거든요. 빨간색이 전부 장음이에요. 장음이 좀 많았던 기사인데 그 다음에 이렇게 반호흡을 할 거면 V표를 해줬고 네. 그냥 할 거면 이렇게 그다음에 어려운 발음들은 형광펜으로 표시를 했고요. 점 찍은 게 강조점이에요. 뭔가 좀 어렵네요. 네. 이게 사실 생각보다 눈으로 읽을 때는 끊어읽기를 얼마 안 해도 될 것 같지만 실제로 해보면 호흡이 부족한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면서 해보죠.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소속 가맹공사들이 훨씬 발성을 키워서 하셔야 돼요. 아 진짜? 네, 저 멀리 있는 상황도 좀 생각하고 제가 한번 해볼게요. 네. 오, 방송이 나올 시간.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소속 가맹공사들이 이런 느낌으로 아. 하죠. 한번 그럼 녹음기 켜두고 녹음 켰을 때 확실히 느낌이 다르거든요. 아. 한번 해볼게요. 너무 부끄러울 것 같은데. 할 수 있습니다.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소속 가맹본사들이 배달 수수료를 인상한 업체들을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신고하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배민원 플러스 중개 수수료를 9.8%로 기존보다 3%포인트 인상했고 모두 가맹점의 정가에 치킨과 피자, 족발 등 배달 비중이 높은 업계가 초토화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오, 좋아요. 되게 잘하시는데요? 아, 좀 마음에 확실히 네, 사실 여기서 한번 절었어요. 네. 아나운신 과제는 저는 부분은 사실 다시 하는 게 좋아요. 아. 한번 절었다 하면 사실 저는 끊고 다시 처음부터 녹음하는 편이에요. 아. 여러 번 할 수 있는데 네. 실수한 걸 올린다는 거는 그쵸, 그쵸. 조금 시간을 많이 투자 안 했다는 뜻이니까 저도 다시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다시 안 할 거 생각보다 되게 신경 쓰는 게 많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근데 되게 잘하셨어요. 감사합니다. 아나운서 정말 대단하네요. 전 다음날 실직될 것 같아요. 김채원으로 대체돼 있으면 KBS 많이 사랑해주고요. 마지막 학기 김채원과 함께 채원 DJ를 물려드리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이렇게 네. 해보시면 돼요. 아 그리고 저희 점심에 수요일 점심에는 아까 녹음했던 지구별 탐사대라는 작품이 송출이 되거든요. 학교 곳곳에서 들을 수 있어서 한번 네. 나가서 들어볼까요? 좋아요. 근데 그 전에 아까 음료수 사드릴게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제가 레시비를 먹어봤는데 네. 맛이 진짜 찌깔나더라고요. 저는 채원님의 추천대로 레시비를 먹겠습니다. 그래도 빼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들리는 돌이라고 아세요? 들리는 돌. 돌? 네. 아니요? 그게 이거거든요. 돌 모양의 스티커가 있는데 우와. 방송이 나와요. 우와.
몰랐어요. 이거 지금 채원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진짜 진행자같이 잘하시네. 아, 다행입니다. 약간 근데 깔이 이런 깔이라 방송이 최대한 진행자 진행하는 것처럼 어린이들한테 말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하더라고요. 양파 파트가 좀 어렵더라고요. 맞아요. 되게 잘하시던데요, 근데? 거의 한두 번밖에 안 졸고.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오늘 아나운서 체험을 한번 해봤는데 어떠셨어요? KBS 아나운서로 사는 거? 아, 저는 되게 재밌었어요, 생각보다. 뭔가 딱딱한 뉴스 기사만 읽을 줄 알았는데 막 연기도 해보고 되게 다양하게 많이 체험해볼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말 아나운서분들이 대단하다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아, 남은 방송 재밌게 들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김채원으로도 한번 살아볼게요. 다음은 서울웨이트 기대하세요. Before we explain about the Gyeongbo Palace, let's talk about its name. First is that our ancestor considered the natural and the geographical features when he constructed this building. And other daily life, King studied Confucianism with scholars here, and sometimes he practiced archery. This is Sa Jung-jun, and let me explain the meaning of the name. John just means Palace. And Sajong has the meaning of don't make mistake and pay attention to everyone else. 채원이랑 이름이 뭔가 있는 것 같아. 그치, 그치. 뭔가 좋은 기운. 좋은 맞아, 기운. 맞아. 범죄자 중에 채원 없잖아. 그치, 아니. 그거 모르는 일이긴 하지만 채원은 일단 없어. Okay, so everyone is here, right? So before we start, we'll briefly introduce ourselves. Of course, you guys may know us a little, but we'll do it again. So we are Soulmates. We are a tour volunteer club composed of university students, and we are trying to give opportunities for international people to travel around Seoul and also make Korean friends and get to know Korean culture better. So my name is Minsu. I'm the leader of today's tour, and you guys introduce yourselves. My name is Kim Tae-won, and my English name is Chris Kim. Nice to meet you again. My name is also Tae-won. My English name is Chris. Today's special guest. Yes. Special guy for today. Okay, but like for public health or generally? Yes. Public health. Okay. Palace and city gates. Constant vigilance was essential for safety and security. Changing of the Royal Palace Guard ceremony you're about to witness. Hello. Hello. How old are you? 25. Oh, really? In international age? Yeah. No, I'm not. How was your 어학당 생활? 너무 좋아요. The only two buildings has no 욕마장. One is the 광명정 and the other is 북태정. Times, the king studied Confucianism with scholars here, and sometimes he practiced archery. And one special thing is that when you look at this place's roof, you can see 11 statues standing here. This is Sa Jung-jun, and let me explain the meaning of the name. Jeon just means palace, and Sa Jung has a meaning of don't make a mistake. For me, oh no. Don't make mistake and pay attention in every matters. Surprisingly, the Dancheong, the vivid colors were preserved more than 140 years, and it was designed to protect the Dancheong of vivid colors. Thank you. Wow. 제가 우연히 이름이 같게 돼가지고 정말 좋은 경험을 했었는데 정말 이게 재밌더라고요. 외국인들과 만나서 처음 보는 사람들이랑 얘기하는 게 되게 많은 걸 배울 수 있었고 또 독일 분들이었는데 되게 대화할 주제가 되게 많고 되게 한국에 애정도 있으신 분들이라서 너무 재밌게 체험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정말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걸 느꼈고 같은 이름이지만 정말 다양한 체험을 하고 사는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뭔가 채원이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공통점으로 이렇게 연결될 수 있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뜻깊은 경험이었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그래도 채원들이 가장 잘난 것 같아요. 채원이 가장 최고죠.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채원이들에게 정말 감사 인사를 전하며 채원이들에게 한마디 하시죠. 모든 채원이들이 항상 각자 자리에서 열심히 활동하고 빛나기를 응원하겠습니다. 채원이들 화이팅! 화이팅! 와.